오늘의 오픈 인터뷰는요. 압도적인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이 아이돌들을 위협하는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지금 그 정규 8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네네네. 로스트 인 메모리라고 네네. 하는데 레트로 감성이 아주 뭐 집약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70년대, 80년대 이 곡 그런 네. 분위기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까요? 이 K-POP의 원류, 효시를 이제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크로스오버가 우리나라 K-POP의 큰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을 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 안익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애국가 전에 우리가 애국가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스코틀랜드 민요라고 할 수 있는 석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였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도 외국 찬송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앨범도 그렇게 60, 70, 80년대 K-POP 중에서 외국 곡에다가 한국 가사를 입힌 노래들을 찾아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네. 밖에 보시면은 네. 많은 팬분들이 와 계시고 또 시민분들이 보고 계신데 네네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이 막 우산 들고 서 계시니까 죄송해요. 좀 뭐 되신다면 네.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 중에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게요. 그러면 웨딩케이크라는 노래를 짧게 한 소절만 무반주로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 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간 난 아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라 아시아 파페라 가수로서는 최초로 이 그래미 어워즈 심사위원으로도 발탁이 되셨잖아요. 지금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래미 어워즈 심사위원 하면 베네핏이 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네, 아무것도 없고, 없습니까? 예, 이게 순수 명예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그래미 후보에 오른 어떤 레이블이나 소속사로부터 뭐 금전에 관련된 로비를 받는다거나 그 사실이 또 폭로가 된다거나 그러면 바로 방출이고요. 해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서 네. 심사위원으로서 네. 굉장히 또 일침을 날리셨어요. 기억나세요? 납니다. 네. BTS가 그때 후보에 노미네이션 됐던 음악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타 보이밴드와 이렇게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었고 어떤 이 대중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완벽했고요. 네. 예, 그래서 상대가 되질 못했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수상이 불발된 걸 보고 굉장히 분노에 차서 아, 그래, 나 그래미 심사위원 잘려도 좋으니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은근 발골 기질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이렇게 할 말은 하는 모습에서 우리 네네. 아미들이, BTS의 네네. 팬클럽들이 네네네. 명예 아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 명예국 국무총리를 하사해 주시기도 했고요. 감사하죠.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우리 임형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그래미 어워즈뿐만이 아니라 최초라는 수식어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초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일찍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득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보다는 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파페라 테너 선구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네. 항상 1등은 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될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부담감은 없으세요? 사실 프레셔 압박감이 굉장히 컸고요. 살면서 지금까지 긴장을 안 해보고 살았던 적이 손에 꼽을 만큼 항상 긴장 속에서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 제가 정말 팬이었던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셨던 국민 영화배우 원조 월드스타 강수연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깝게. 근데 그분 살아생전 인터뷰 보면서 제가 나랑 굉장히 비슷하시구나 동질감을 많이 느껴왔었는데 그런 분들 어렸을 때 대성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고독이 친구더라고요. 아, 예. 고독이 예. 친구다. 예예예. 예, 예. 아... 아니 어릴 때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뭐 예원학교 네. 수석으로 네. 성악과도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서 네. 만장일치로 합격. 통과, 합격. 네네. 네,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내 최초의 예술 명문학교, 예술사관학교로 불리는데 거기서 계속 제가 성악과 실기시험을 계속 1등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자만심도 생겼고 또 제 가능성을 이 교내 말고 조금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줄리어드로 갔는데 거긴 진짜 전 세계에서 잘한다는 난다긴다는 모든 영재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네. 아, 내가 합격만 돼도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유나니무슬리 만장일치로 패스트 합격을 할지 전혀 예상 못했고 거의 수석 합격을 한 거나 다름없죠. 네, 네, 근데 네. 또 그 장소에서 잊을 수가 없던 게 네, 네. 영화 기생충과 같이 네, 네. 그 뭔가 반지하 생활을 하시면서 아. 그 청바지에 묻어있던 곰팡이 얘기가 네, 나오던데 네, 그게 무슨 네. 내용이에요? 그때 IMF 직후라서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어요. 그냥 철이 조금 일찍 들었던 건지 부모님께 손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먼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 밑에 단만한 그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방이었어요. 진짜 반지하? 네, 반지하. 네, 반지하 방이어서 햇볕이 낮은데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필 수 있는 구조였고 그런 방에서 살았어요, 몇 달을. 곰팡이가 폈는지는 몰랐겠지만 굉장히 그 심사위원분들, 젖지들이 봤을 때는 제가 행색이 추레해 보였겠죠. 그래서 장학금 제의를 했는지 풀스칼라십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돈 받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우리 집 너무 잘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슈퍼리치다 나는. 네, 슈퍼리치다. 진짜 그 단어 썼어요. 슈퍼리치다.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학금이 결렬이 됐죠. 지금 또 신임인 질문이 좀 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장가는 언제쯤 가실 거예요? 용이라고 왔습니다. 결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가장 어렵습니까? 그리고 진짜 어른들 말씀 옛말이 다 맞는 게 뭘 모를 때 해야 결혼이지 머리가 점점점 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게 되니까 결혼에 많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고 머릿속으로 아, 힘들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윤석열 뭐 대통령이지만 당시 네. 후보의 캠프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둘 다 영입 제안을 받으셨는데 둘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공동선대위원장직 가면 나중에 진짜 뭐 비례대표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재수가 좋으면 장관직에도 오를 수 있거나 공공기관장 장관직으로 간다 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는 흔들렸죠. 그때 당시는 제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선거자문위원을 하고 있을 때였고 이미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캠페인송을 녹음해놨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저는 안 간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네. 네, 못 간다는 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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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필진이셨잖아요. 아, 그렇죠. 칼럼을 네네.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네네. 어린 나이부터 네네. 최연소 칼럼니스트였는데. 네네네. 맞아요. 제가 24살에 됐죠. 그래서 7년간, 거의 6, 7년간을 했었는데 처음엔 동아 광장 개관 고정 필진이다가 그 이후에 이명주의 뮤직 다이어리라고 아예 저의 지면을 받았죠. 그래서 음악 칼럼을 썼었는데 그거 쓰는... 대필 없이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그거 너무 잘 썼어요. 네, 고스트 라이더 없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별명이 동아 가족이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새 앨범 제목이 네네. Lost in Memory입니다. 네네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잃어버린 추억 속으로라는 네. 뜻이겠죠. 네네네. 그러면 잊고 싶지 않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네. 추억 한 장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과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명주였다는 추억, 그런 일화들, 모든 순간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 임형주 씨였습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